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간만에 단독 리뷰입니다. 제가 단독 리뷰 잘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왜 해요? 드디어 성주가 마음을 바꿨구나. 돈 받고 리뷰하는구나. 그거 아니고요. 무료 리뷰고 무료 광고가 되는 셈이에요.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은 아펙스 메인보드 리뷰거든요. 제가 Z490 아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90을 사기가 좀 그랬는데 590 때마침 인텍이 빌려준다 그래서 간단히 테스트하고 반납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인텍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리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요번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왜? 이게 선착순 이벤트거든. 어떤 이벤트냐면은 인텍 앤 컴퍼니하고 쿠팡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 낚시 아펙스 보드 사면요 모니터 끼워준대. 내가 모니터 끼워준 거 처음 봄. 20만 원짜리 아수스 모니터라는데 저걸 뭐 중고로 팔아도 20만 원 조금 넘는 거니까 15만 원 받겠지. 미개봉 새 거로 탁 내놓으면 중고나라에. 아니면은 뭐 보조 모니터 써도 꽤나 쓸만할 거고요. IPS 모니터니까 뭐 시야각도 충분히 넓을 거고. 스펙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메인보드 가격이 하락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거기다 100명 한정 이벤트니까 빠르게 구매를 해야 되겠지. 근데 아무리 이벤트가 좋으면 뭐해, 제품이 구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여러분한테 실제 이 제품이 어느 정도 능력치를 보여주는지 알려주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펙스 스펙은 뭐이 단어 들어가면 요새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언급은 안 하고 오버클럭한테 정말 좋은 뭐 그런 포드다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바로 제품 한번 보고 그리고 얼마나 오버되는지까지 영상 보여주고 오늘은 빠르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스펙 궁금하면은 제 Z590 비교표 한번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거기 적혀있어요. 자, 이거 로고 시리즈는 특유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측면에 빨간색 그리고 전면에는 이 로그 마크, 이게 특유의 디자인이죠. 거의 늘 똑같은 디자인이 나왔어요. 역시나 박스는 별다를 거 없습니다. 뭐 뒷면에는 뭐 스펙하고 외형하고 있겠지. 자, 넘어갈게요. 박스는 실물 한번 깠어. 바로 딱깔때 내가 얘기해 줄게요. 아수스는 비닐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막시 시리즈는 열어보면은 그냥 플라스틱 덮개 하나 있고 뭐 밀봉 실 이런 거 없어요. 끝이에요.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 성주님, 제가 샀는데 이거 중고예요? 왜 비닐 포장도 안돼 있나요? 이 밀봉 실도 없는데요. 아, 아무래도 재포장 제품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없어요. 아수스 제품 막 시리즈는 원래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이 플라스틱 덮개 내고 나면은 바로 밑에 본품이 있고요. 본품 드러내고 나면은 밑에는 뭐다? 밑에는 이제 매뉴얼, CD 아니면은 뭐 와이파이 안테나, 사타선 이런 케이블류, 액세서리류가 들어 있습니다. 다 치우고 박스. 바로 본품 한번 볼게요. 일단 막시는 대부분 제품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 일단 요새는 사선 디자인을 집어넣고 있고 거기다 두꺼판 방열판을 Z490부터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 있잖아요, 요 라인이 보통 플라스틱으로 덮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릭스 이런 거 전세대 전전세대 거 보면은. 근데 490, 590부터는 여기도 다 금속으로 바뀌었죠. 근데다가 D급자 히트파이프를 사용해서 이 방열판 3개를 다 연결해놨어요. 그 얘기는 뭐다? 방열판이 매우 크다. 실제로 여기에 바람이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일체형 수냉 같은 거 썼을 때 온전히 패시브 쿨링, 자연 쿨링만으로 썼을 때도 충분한 쿨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오버클럭 관련 버튼도 잔뜩 있어요. 껐다 켰다 하는 버튼, 리셋하는 버튼, 뭐 상태 표시 LED, 거기에다가 NT2 모드, 그러니까 질소 냉각을 위한 그런 설정 버튼, 바이오스 1, 2 바꾸는 버튼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얘 특징은 뭐다? 램 슬롯이 두 개다. 딴 보드들하고 달라요. 보통 ATX 보드는 램 슬롯 다네 개로 나오죠. 요거는 왜두 개냐면은 세개 아니에요. 맨 마지막 거는 이거는 저 M.2 꼽는 슬롯이고 요두 개가 메모리 슬롯인데, 메모리 슬롯이 두 개면은 하나하나 라인을 받으면서 뭐다? 다이렉트 방식의 메모리가 돼요. 그래서 메모리 오버가 잘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버클럭커를 위한 보드라는 거예요.
일단 외형적인 건 대충 거기까지 설명할게요. 뭐 세세하게 보여주려고 사실 뭐 버튼하고 이런 거다 일일이 설명하면서 영상 찍었는데 대충 봅시다. 어차피 이거 다 나오더라니까 자세히 설명 다 해놨더라. 자, 뒤에 포트 보이시죠? USB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타입C 타입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뒷면에도 보시면은 플래시백 버튼, 바이오스 리셋하는 버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거 실수로 눌러가지고 제가 오버클럭해서 보냈는데 날리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이거 USB 꽂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키보드랑 마우스 꽂을 때. 뭐 뒷면은 수수하네요. 뒷면에는 특별히 암호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나사를 직접 일일이 풀어서 전원부를 확인해 봤어요. 전원부 확인해 보니까 MOSFET이 18개가 있습니다. 전원부 여기 보시죠. 일단 MOSFET 보기 전에 방열판부터 봅시다. 방열판이 D급자 방열판인데요. 써멀패드 잘 발릴 거예요. 그리고 딱 봐도 느껴지겠지만 D급자 모양으로 뭐죠? 히트파이프로 연결돼 있죠. 두께감도 상당해요. 무게도 상당하고. 그리고 여기 LED 들어오는 쪽도 사실 다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쿨링이 굴릴 수가 없어요. 보통 SAIO 쪽에 방열판을 장착 안한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거까지 장착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클럭 오버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SAIO는 고클럭 오버할 때 빼고는 손안 대거든요. 두께감도 상당하죠. 보니까 엄청 두껍죠. 자, 이거 뭐 방열판 설명 여기까지 하고 전원부를 안 보죠. 아, 전원부. 아, 화질 구리네. 여튼 딱 봐도 전원부 몇 개다? 아이, 전딱 봐서 모르겠는데요. 18개다. 18개고 이 내장 그래픽 출력 단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게 싹다 코어 쪽에 할당됩니다. 밑에는 SAIO 전그 전력 공급이고요. 코어에 할당되는 것만 MOSFET이 18개. 아, 듀얼 아웃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9페이지라고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여튼 보드 외관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방열판 큼직하네. 그럼 실제로 요 가지고 오버클럭 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보이는데요. 자, 보드 장착 화면입니다. LED에 요 들어온 거 보이죠? 이쁘네. 터프 그래픽카드 꽂아가지고 X73하고 같이 해서 램업을 한 겁니다. CPU는 1700K 썼는데요. 너왜 1700K 썼니? 이거 11세대 넣고 한번 오버해보지. 저도 처음에는 원래 11900을 넣고 오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11900K를 뺐어요. 일단 X73으로 오버했을 때 온도를 못 잡아요. 포세이돈 정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모라라든지. 그래서 포기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아펙스 영상 찍었을 때 Z490 그때 이 1700K를 썼단 말이에요. 똑같은 CPU 써야 이 보드가 과연 전 세대보다 오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CPU를 넣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일단 5.0, 5.1까지도 오버가 됩니다. 되고 전 세대 Z490 아펙스랑 비교했을 때 CPU 오버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갔어요. 뭐더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전압도 거의 똑같았고 동일하게 들어갔어. 그리고 CPU 패키지 파워는 340W로 꽤나 높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프라임 스몰 AVX 킨 상태로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 보드가 보드보다 나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램 오버가 잘 돼요. 물론 제 램의 그 오버 한계치가 4666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게 놓지는 못했는데요. 4600에 CL16, 18, 18, 40에 300이 그냥 들어갔어요. ET로. 4600입니다. 이게 안정화가 되던가요? 프라임 스몰 상태로 3시간을 돌려도 잘 돌아갔어요. 문제없이. 그러면 사실상 어느 정도 안정화 된다는 얘기예요. 링스 돌렸을 때도 뭐 잔차 크게 안 튀고 통과가 됩니다. 그래. 뭐다 알겠어. 근데 전력 340 썼을 때얘 전원부 온도는 몇 도던데? 램오버 잘 되는 것까지 알았어. 참고로 Z490 썼을 때는 램오버가 요만큼 좁혀지지 않았어요. 내가 4600에 CL17로 썼던 거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당겨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스파클링이 램 쪽에 돼 있긴 하지만 46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 찍었을 때. 그리고 한 10분 돌려도 이 영상은 좀 길거든요. 15분짜리 영상인가 그럴까요?
10분 달려도 온도가 실내 온도 25도에서 55도밖에 안 나와요. 55.8도 맥스치가 전원부 온도가 전원부 방열판 기준. 뭐 해열 리뷰 보니까 56도라고 하는데 저도 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340와트 기준으로요. 혹시 저는 이게 D자 방열판이 연결이 다돼 있잖아. 램 쪽에 바람 분다고 놔뒀는 거지만 스파쿨링이 방열판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것 같아서 빼고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패시브 쿨링 상태입니다. 이 패시브 쿨링 상태에서도 전원부 온도가 고작 60도, 62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팬을 빼더라도 7도밖에 안 오른 거죠. 이 이후에도 제가 그 2시간, 3시간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근데 65도 정도에서 멈춥니다. 340W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가늠이 잘안 되죠? AMD의 대부분 CPU는 240W 넘지 않습니다. 5950 쓰더라도 240W 정도에서 멈춰요. 인텔은 조금 전력 소비량이 커서 여러분이 뭐 링스를 램타를 조여서 돌리거나 아니면 프라임 95 이런 거 돌리면 i7은 300대 중반 정도까지 나오고요. i9 쓰시면 400W까지 씁니다. 그럼 이 보드에 400W 썼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안 생기겠죠. 300대 중반 썼는데도 62도밖에 안 돼. 그러면 400W 쓴다고 해봤자 얼마나 나오겠음? 70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바람이 전혀 안 가는 이런 환경이었어요. 실내 온도도 25도 정도 되는데요. 이 얘기는 이 보드는 i7, i9을 오버클럭 하는데 아주 충분한 보드고 메모리 오버도 전세대 대비 조금 더잘 되는 편에 속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살만한 메이트가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어차피 인텔 살 생각을 했다. 새 제품 살 거다. 그러면은 지금 100만 안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Z490 지금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대로 나와버리면은 좀 사기 부담스러워. 비싸. 아무리 뭐 인텔 팬보이고 오버클럭이라 그래도 좀 비싸거든. 차라리 Z490 아펙스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거야. 물론 지금 그게 단종돼 있지만. 아니면 뭐 다른 보드도 많잖아. Z490 하이엔드급. 근데 지금 모니터 끼워주고 있잖아. 그러면은 보조 모니터 써도 되고 그거 중고나라에 던져도 되고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여러분, 인텔 10세대, 11세대 사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달려가세요. 100명 안에 들어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아우, 아주 광고스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떠겠어요? 사실인걸. 여튼, 간단하게 아펙스 리뷰 한번 찍어봤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급하게 마무리 짓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혹시나 아펙스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여튼, 진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